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가축재해보험 좀더 자세히 볼게요. 어제는 가축재해보험 그 전반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죠? 오늘은 그나마 지금 가축재해보험 중에서 손해평가사들이 조사를 많이 나간다고 하는 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는 종류가 많았죠. 자, 어제 했던 거한번더 한번 볼게요. 가축재해보험에 들수 있는 축종은 16개 축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소, 돼지, 가금, 말, 기타 가축으로 나눠집니다. 소는 종류가 한우, 유구, 젖소, 종모가 있고요. 자, 어제 금정유랑 젖소라고 배웠었는데, 금정유랑 젖소는 젖소 안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젖소로 그냥 퉁쳐지는 겁니다. 자, 돼지보험이 있고요. 가금은 오매, 꽁닥, 관상이 거칠다. 이렇게 제가 외웠다고 했죠. 오, 오리, 매, 메추리, 꽁, 닭, 관상, 관상조, 거위, 칠면조, 다, 타조. 이렇게, 그죠? 말보험은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종빗마, 종모마가 있고요. 자, 기타 가축에는 사슴양, 오토꼬리 있습니다. 이 양에는 염소도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앞에 과수나 밭작물에서도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항상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인수심사를 하죠. 그래서 인수 절차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험 제일 처음 배웠을 때그 가입 절차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입 절차가 복잡했었죠. 뭐 상인, 아유, 저도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아, 고슬가계약 상인청청보보, 상인청청보보 이렇게 외웠었죠. 고슬가계약 상인청청보보.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암기 약어들이. 자, 지금 가축에서 인수 절차는 저는 이제 어떻게, 저 이거 나름대로 그냥 제가 정해서 외운 건데요. 이제 가청, 현가청, 보보 이렇게 외웠거든요. 가청은 이제 이렇게 헷갈려서 가입 청약 신청을 줄여서 가청으로 했고요. 현지 목적물 확인. 가축은 청약 신청을 하고 나면 그 목적물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현지 가서 목적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설계서 작성. 가입을 하려니까 가입 설계서 작성하죠. 어제 저희가 가입 설계서 작성하는데 그 작성 서류와 필요 서류 배웠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소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필요 서류입니다. 이거는 소구 생산 이력지에 등록된 농장별 사육 개체 해나 막 이표 시스템 이런 거 있다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소는 여기 앞에도 그림에 보면 여기 보면 이 귀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이표입니다. 우리 그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축산을 등록하고 허가증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지자체 지원 받을 때도 축산업 등록이나 허가증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가 보험을 타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되네요. 그죠? 계약자겠죠? 계약자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어야 되고요. 이건 축사 특약을 가입했을 시입니다. 대부분 뭐 가축을 가입하면 축사 같이 가입하겠죠, 그죠? 동물복지, 만일에 특약을 가입한다고 한다면 동물복지 인정 확인 서류도 있어야 됩니다. 가입 설계 했으니까 청약서 작성하고요. 청약서 작성하고 나면 보험료 내야 되겠죠?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되고 보험료로 결정되면 수납을 합니다. 수납이 해야만 신계약이 처리되는 거예요, 그죠? 수납하고 나면 이제 보험 증서가 발급이 되고 교부가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걸 이제 순서대로 서술형으로 외우려면 힘들어서 저는 처음에 가청을 먼저 묻고 가청, 형, 가청, 보보 이렇게 외웠습니다. 첫 글자를 따고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하면서 이제 말로 이렇게 읊어보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암기팁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가축 보험료 어제 잠깐 언급했었죠. 말 보험료 하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가축은 보험료가 아주 간단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에 보험 요율을 곱하면 되고요. 혹시 단기로 가입했을 때는 단기 요율 적용 주수를 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보험 같은 경우는 특이해서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아래로는 국가에서 50% 지원해주고, 모든 가축보험 국고 지원이 50%였어요. 그죠? 지자체 지원이 10에서 40%였는데, 자,
그 말보험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이하는 50%를 지원해 주는데 4천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전체 금액의 35%만 지원해 주더라. 그걸 다른 말로는 뭐그 이상 초과되는 금액의 70%에 다시 50%를 지원해 주더라.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농가 납입 보험료는 총 보험료에 국고 지원료 빼고 그러니까 국고 지원료와 지자체 지원료를 뺀 것이 내 보험료가 되기 때문에 총 보험료에 이렇게 해도 되겠죠? 100% 있는데 국고 지원율과 지자체 지원율 이렇게 뺀다는 게 되겠죠, 그죠? 보험 계약 작성 및 필요수는 어제 언급을 했었고요. 한번더 공부하시면서 복습하는 의미로 보시라고 그냥 가지고 왔던 거고요. 제가 방금 했던 거소 한번 볼게요. 소 이어서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필요 서류 축산업 등록증 허가증 있어야 되고 소 생산 일회째 농장별 사육 개체 현황 건축물 관리 대장 축사 가입할 때 동물복지 인정 확인 서류가 있어야 되고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도 있어야 된다고 아까 배웠어요 그죠? 말좀 특이했어요 그죠? 말은 건강진단서가 있어야 되고 축산업 등록증이나 허가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 또는 마사회 홈페이지 생산자 확인, 생산자 화폐 등록 여부, 그다음에 농어촌형 승마 신고 시스템, 승마 확인서에서 신고 확인증 사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그 제주마 뭐 생산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 대장도 있어야 됩니다. 축사 가입했을 때. 자, 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방금 했던 인수 절차 소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청, 현가청, 보보라고 배웠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 가축은 보험 가입 금액을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가축은 항상 기준 가액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기준 가액? 우리가 우리 그 OD 같은 거 배울 때 보험 가액을 결정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액의 이제 50에서 100% 내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했던 것이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가축도 기준 가액을 결정하고 그 기준 가액의 50에서 100%. 예를 들면 우리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뭐 밭작물이나 종합가수를 결정했던 것처럼 가축은 기준 가액의 50에서 100%가 아니고 150%까지 됩니다. 왜냐면 가축은 만일에 제가 가축이 막 태어났을 때 이제 막 우리가 가축이 이제 15일 이후부터 바로 가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갖고 13년 미만, 13세 미만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 내가 3개월째 내가 그러면 태어난 지 3개월 됐을 때 가입을 하는데 가축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곡식이나 과일 같은 경우는 익어간다고 하지만 성장을 해가지고 만일에 5개월 뒤에 사고가 났으면 벌써 8개월짜리 가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일 3개월 이때 3개월치의 그 기준가액으로만 가입을 해버린다면 이때는 금액 차이가 손해액 차이가 많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이제 소 기준가액을 산정하는 게현 가입 후 시세 그럼 이 3개월 시세라는 거죠. 가입 후 시세에 향후 시세 및 성장 추이를 감안하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더커갈 거다. 이 보험 기간 내에서 향후 시세 및 성장 추이를 감안을 해서 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이라고 한다면 이 보험 기간 내에 최고 가액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엄청 많이 될수 있죠. 1년 동안이면. 그래, 최고 가액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기준 가액에, 이 최고 가액에, 기준 가액에 50에서 150% 사이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 제한은 딱 표가 나겠죠? 50이 안 되거나 150을 넘어가면, 그죠? 초과되면 인수 제한이 되겠죠. 자, 기준가액 한번더 정리할게요. 우리가 그 밭작물 그 종합과세에서 평년 수확량, 그다음에 표준 수확량, 보험 가액 금액, 일 가는 순서하고 거의 비슷해요. 기준 가액을 정하고요. 가입 후 시세의 향후 성장 추이, 향후 시세를 반영한 겁니다. 자, 그 기준가액을 정하면 기준가액의 50에서 150% 안에서 보험가액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험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보험가액이라는 것은 만일 소를 예를 든다면 이소 현재 가치죠. 이 소의 시세예요. 시세, 그죠? 소의 시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가액은 사고일 기준입니다. 사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자기 그 가격이 되겠죠. 뭐, 목적물이 만약 한 마리라고 한다면 그한 마리의 적용 가격이 될 거고죠. 여러 마리라면 여러 마리의 적용 가격이 되겠죠. 보통 축사에 뭐 소가 한 마리만 있진 않잖아요. 한 마리만 가입할 수도 있고, 여러 마리면 여러 마리가 되겠죠. 그럼 손해액 산정은 똑같은 겁니다. 이 보험 가액에서 손해액 산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 만약에 폐사를 했으면 폐사를 했다. 아니면 만일에 부상을 당해서 긴급도청을 하면 긴급도청을 한다는 그때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적용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험 가격이 있고 손해액이 있다고 한다면 보험 가액은 이 소의 시세가 되는 거잖아요. 시세. 손해액은 내가 현재 피해를 입은 피해액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액은 절대로 보험가액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내 시세보다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자, 폐사 시 손해액은 보험가액에 내가 폐사, 이제 죽었습니다. 그죠? 가축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폐사를 했을 때는 항상 모든 그 축종에 다 똑같이 들어있었던 게, 보험사고, 저 자연재해로 인한 거, 화재로 인한 거에다가 잔존물, 사체 처리 비용이란 게 있었었죠. 이제, 그죠? 그래서, 폐사를 했으면 매몰을 해야 되는데, 그 매몰 비용이 잔존물 처리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폐사를 한 거에다가 플러스 뭘 준다고? 잔존물 처리 비용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폐사가 되지 않고 긴급도청을 했어요. 부상을 당해가지고 도축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고기가 생기잖아요. 그 고기는 우리가 이제 이용물 처분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기도 없고 긴급도축을 해서 이 긴급도축을 했기 때문에 또 보험금도 타먹고 이러면 이중으로 타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타먹기 안 줍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보험가액의 손해액은 보험가액의 그 이용물 처분액을 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사 시하고 긴급도축 시에 손해액은 달라집니다. 자, 이건 사실 이 과목에 가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살짝 언급만 해놨습니다. 이 과목과서 또 배울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인삼해가림 시술에서 배웠어요. 전부보험, 보험가액하고 가입금액하고 같을 때, 1, 2로 볼게요. 가입하고 보험금액 같을 때 전부보험이 되는 거죠. 보험 가입 금액 기준으로 해서 손해액이 나갔었죠. 만일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크다. 그럴 수 없죠. 실은. 그죠? 그럴 수 없는데 내가 여러 개 보험을 들수 있어요. 그죠? 중복보험이나 초과보험을 들수 있습니다. 초과되었을 때는 보험 가입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 가입 금액만큼 안 주죠. 뭐만큼?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돈 지급해 주죠. 자,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작아요. 작다고 하면 요거는 내 가치는 이거만큼인데 나 요거만큼 든 거잖아요. 일부만 들었다고 했어요. 그걸 일부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손해가 생겼을 때는 손해액에다가 비례보상합니다. 보험 가액분에 내 원래 보험 가액이 이거만큼인데 보험 가입 금액 너 이거만큼 넣었잖아. 그래서 보험 가액분에 보험 가액 금액을 곱해서 비례 보상합니다. 이제 그게 실은 가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약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가축에서 약관에서 두 문제나 출제돼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살짝 언급해봤습니다. 꼭그 가축은 보험금에 이제 우리가 직업보험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보험금이 있고 저번에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것도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이 있었죠. 처리 비용이 있는데 그 처리 비용도 조건이 있습니다. 내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죠? 초과할 수 없고요. 그 손해액하고 잔존물 처리 비용을 합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어떤 비용들이 있냐면 손해 방지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제 비용인 거예요. 그다음에 잔존물을 처리할 때 드는 비용도 있지만은 잔존물을 보존할 때 드는 비용도 있습니다. 잔존물 보존 비용. 그 외에 뭐 재판이나 뭐 어떤 이런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외에 드는 이제 기타 비용을 협력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손해 방지 비용이나 잔존물 보존 비용 같은 경우도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가면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앞에 부분들은. 근데 기타 협력 비용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줍니다. 이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면 약관이 나오는 내용인데 계속해서 가축이 약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가축 문제가 좀 문제거리가 됐어요. 돼지 그 보험금 구하는 게 문제가 돼서 작년에는 문제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가축 그렇게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 했는데 똑같이 또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축 부분은 약관을 좀 무시하지 마시고 약관도 꼭 한번 참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짝 언급해 봤고요. 이 과목 가서 좀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초과보험 일부분 한번더 설명을 할게요. 실은 보험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가입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커요. 그럼 이건 이제 한 군데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군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A 보험사에 들 수도 있고, B 보험사에 들 수도 있고, C 보험사에 들 수도 있고, 다들수 있어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초과해서 그 보상을 하진 않습니다. 한도가 어디가 되냐면 보험 가액이 되는 거예요. 보험 가액을 넘어설 수 없고요. 만일에 두달 금액이 같다면 전부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보험 가액 금액 한도가 되겠죠. 자, 초과 보험은 보험 가액을 이렇게 넘어섰다는 겁니다. 보험 가액 금액이. 그래서 보험 가액 금액을 한도로 해서 원래 손해액을 보상하나 보험 가액 금액이 가액보다 클 때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내 가치만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가액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다 했을 때 요거는 이제 그 일부 보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의 가치가 있는데 요만큼밖에 안 들었어. 보험료 적게 내려고 그죠? 그래서 일부만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보험이라고 하고요. 이럴 때는 비례 보상합니다. 자, 손해액이 생기면 손해액에다가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액 금액을 나눠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례 보상하는 거고요. 이거 우리 그 해가림 시술할 때 배웠었어요. 비례 보상. 보험 가액과 보험 가액 금액. 그거 연상해서 떠올려 보시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가축이 사망했을 때 폐사한 게 사망이죠. 그때는 가축 그 보험 가액에 잔존물 처리 비용을 더해주고, 자, 가축이 긴급 도축됐을 때 보험 가액에다가 이용물 처분액을 빼준다는 거. 이거는 1과목에서는 요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는 잘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과목이 계속해서 보험금 구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2년째 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과목 가서도 또 다시 언급을 할 내용들이고 1과목 업무방구제에도 이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자, 보험 가액은 제가 한그 우리 그 소를 예를 들면 소한 마리 대한 마리라고 예를 들면 한 마리에 대한 시가라고 했어요. 손해액은 내가 소한 마리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입은 피해이기 때문에 이 손해액이 보험가액을 절대 넘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가액이 최고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가액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통칙에서 배울 때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최고 손해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최고로 날수 있는 손해액이란 겁니다. 자, 인수심사 대상 계약은 좀 뒷부분에 나오는데 먼저 언급을 하고 갈게요. 좀요 다음 뒷부분이 조금 머리 아픈 계산 문제여가지고 머리 아픈 거 하고 다시 공부부터 이어서 하기 싫으니까 인수심사 대상 계약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밭작물, 논작물 뭐 과수에서 배웠던 그 인수 제한 사항이에요. 인수 심사 대상이라는 것은요. 자, 소는 한번 보겠습니다. 생후 15일령 미만 송아지. 당연하겠죠. 우리가 15일령 이상에서 13세 미만 가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5세 미만은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13세 이상이 돼도 가입이 안 되겠죠. 그죠? 그건 생략돼 있네요. 자, 근데 그냥 입어 볼게요. 사육 장수 내소 가축 일부만 가입하는 거안 됐지? 안 됩니다. 가축도 일부만 가입하는 거안 되고 축사도 일부만 가입하는 거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가축 중에 15년 미만이 있고 그러고 아주 뭐 환축이나 발육 부진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때는 가입이 제외하고 됩니다. 어제 내가 이제 일부 축사 가입하는데 예외가 있다고 했는데 아 용어가 생각 안 나요 했던 말 있죠. 근데 저도 이제 가축을 안 키우다 보니까 저도 시골에서 이제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가축은 많이 키우고 뭐 그렇게 뭐 오랫동안 키우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갖고 기억이 잘안 나요. 이 용어가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러니까 관리사, 퇴비사. 가축을 관리하는 관리사, 퇴비사는 이제 분뇨들 이렇게 따로 모아두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죠. 퇴비사라고 하는데 축사가 이렇게 있다면 관리사나 퇴비사 이런 기퉁이 한 곳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또 축사 있고 따로 가축 관리사나 퇴비사를 따로 짓는 데도 있습니다. 그때는 상관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안에 들어 있을 때는 요 부분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드는 것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기준가액을 정했으면 기준가액의 50에서 100%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위에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외의 경우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해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인수심사 대상 계약은 뭐 가축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돼지 그때 돼지 문제가 이제 두 분이나 나왔었거든요. 두 문제 나왔었거든요. 오했대요. 그래서 돼지와 소의 인수심사 공통사항을 적으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협정보험 가입에 가입할 수 있는 거. 자, 소는 금전유량 젖소였고 돼지는 종돈이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공통으로 관계된 공통적인 인수심사 대상 계약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건 뭐가 되냐면 사육 장소 내 가축 일부만 가입하는 거, 사육 장소 내그 일부 축사만 가입하는 거, 주계약, 축사 특약의 가입 금액이 기준 가액 대비 50에서 150% 이외의 경우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세 부분이 공통사항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축 문제도 사람들이 좀 많이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사진이 업무 방법서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고요. 가축은 사람들이 조금 생소하고 조금 개념이 안 잡힌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업무 방법서에 사진이 나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가축은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소고, 젖소고 그러죠. 자, 지금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가액이에요. 우리가 그 기준가액 했었죠, 그죠? 기준가액은 우리 현재 시세의 향후 성장 추이를 반영한 보험기간 내 보험 최고 보험가액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게 보험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험가액이란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준가액을 알수 있죠. 보험가액이 나와야만 기준가액을 알수 있고, 이 기준가액의 50에서 150%가 보험가액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가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가액을 구하는 게 소는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해요. 소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근데 다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소가 지금 종류가 한우가 있고 육우가 있어요.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숫소죠. 그죠? 육우가 있고 젖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젖소 안에 또 금전유량 젖소가 있죠. 모두 다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게 다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죠? 근데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출제하는 문제는 5회, 6회 다 출제가 됐었습니다. 안 빠지고 출제가 됐었고 돼지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보험가액을 산출하는 거는 4회 때 젖소 보험가액을 출제하는 문제가 15점짜리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가축 보험 이 이제 시험에 출제되기 시작한 때가 3회 때부터 출제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1회 때는 가축은 안 나왔어요. 3회 때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습니다. 3회 문제가 전체적으로 좀 쉬웠거든요. 4회 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졌고 4회 때 문제 중에 가축의 그 젖소 보험 가액을 구하는 게 나왔는데 젖소 보험 가액의 실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사람들이 아마 그거 공부 안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가축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15점짜리로 나와버려서 맞춘 사람이 많이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 보험가액을 구하는 게 어떻게 구하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입니다. 자, 보험가액을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밭작물이나 농작물에서는 평년 수확량 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50에서 100%.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게 중요했었죠. 그것처럼 이것도 보험가액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내 원령이 중요해요. 내 원령에 맞는 그 보험가액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령을 어떻게 구하는가가 제일 처음 기준이 되겠죠. 원령은 내가 처음 태어난 출생일부터 시작합니다. 출생일에서부터 사망일까지. 요 사이가 원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나는 5개월하고 15일이 됐어. 15일 안 칩니다. 한 달, 달 단위로,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1개월 이하는 벌입니다. 1개월 20일 됐어? 그럼 1개월인 거예요. 자, 출생일에서부터 사망일까지가 폐사 시점. 내 사망일까지 폐사 시점 이내 원령이 되는 겁니다. 연령, 나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연령에 따라 한번 구분해서 보험가액을 산출하는 걸 배워볼게요. 나누는 기준은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하입니다. 1에서 6개월까지네요, 한우는. 자,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 1개월에서 6개월 내 개월수의 송아지 가격이 아니고 전전월 전국산지 평균 송아지 가격입니다. 4달 아니에요. 내가 지금 5개월이에요. 5개월이에요. 5개월이면 5개월 차 그때 송아지 가격이 아니고 전전월이기 때문에 3개월 차 그때 송아지 가격이 내 보험 가액이 되는 겁니다. 1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는 일찍 죽는 경우들이 많다고 했죠. 태어나면서 난산으로 죽는 경우들도 있고, 병들이 어릴 때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설사병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 죽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미만 안에 죽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연령이 2개월 미만 안에 죽었을 때, 또는 질병 사고일 때는 3개월 미만으로 죽었을 때는 이그 전존을 송아지 가게에다가 또 까는 거예요. 1/2, 50%만큼만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5개월 된그 송아지예요. 그럼 5개월 송아지 가격 적용 안한 데가 있죠. 전전월. 그러면 3개월치 송아지 가격입니다. 3개월치 송아지 가격이 내가 1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5개월이라는 게 조금 옆에가 안 맞네, 그죠? 예를 들면, 그럼 다시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이거 소가 2개월 차에 죽었어요. 2개월 차에 죽었는데, 2개월 차가 지금 8월 달이라고 한다면, 자, 요 전전월, 이렇게 되면 7, 6월 달 가격, 송아지 가격이 내 가격이 되는 거예요. 6월 달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1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100만 원에 50%만 주겠다는 겁니다. 50만 원 준다는 겁니다. 보통은 2개월인데,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는 3개월까지 봐주더라,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1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됐어요. 전전월 송아지 가격. 자, 그럼 6개월이 넘어갔어요. 7개월 이상부터는 내 체중에다가, 내 7개월치 해당되는 체중에다가, 이건 내 체중입니다. 7개월 체중 그대로예요. 거기에다가 킬로그램당 금액입니다. 그럼 7개월치에 해당되는 킬로그램당 금액, 이거는 뭐지? 이렇게 생각되겠죠? 자, 킬로그램당 금액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내 키로에 얼마지? 이렇게 해야 킬로그램당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그냥 내 7개월치 그 체중에다가 해당되는 그 금액이 아니고, 자, 공식이 또 있습니다. 미치겠어요. 이게 복잡합니다. 자, 7개월치에 해당되는 체중에, 딱 그때 내쟨 체중이 아니고, 7개월 이상이 되면, 자, 고릅니다. 성별이, 350kg 해당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네요. 이제 키로를 두 개로 나눈 거래요. 350kg 짜리 하나, 600kg짜리 하나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킬로그램 단가 중에 높은 거 사용합니다. 그럼 350kg에 금액 나올 거 아니에요. 단가. 600kg에 단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350kg분의 단가, 600분의 단가. 요렇게 해서 킬로그램당 단가를 빼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큰 거, 이게 더 크다라면 요게 내그 킬로그램당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 더 해드릴게요. 자, 근데 기준은 350kg과 600kg이라는 거, 7개월 이상은. 자, 근데 우리가 소는 13세 미만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개월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요. 근데 소가 13세 이때까지 무한정 늘어나게 체중이 계속해서 늘어나진 않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체중이 늘어나지 않는 시기들이 있죠. 그래서 자, 한우 암컷과 수컷을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수컷은 25개월까지, 암컷은 40개월까지 해서 구분해서 수컷은 25개월이 넘어갔어요. 수컷이 더 빨리 크죠? 많이 크고. 자, 수컷은 25개월이 넘어가면 너는 그때부터는 655kg 그냥 적용할게.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딱 규정을 지어놓은 겁니다. 암컷 같은 경우에는 40개월을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너는 470kg으로 해서 규정할게, 정할게라고 해서 470kg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25개월, 26개월짜리라고 한다면 체중력이 바로 655가 요 체중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41개월 한우 암컷이 41개월이다 하면 470이 여기 체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데, 이 말로는 참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원령별 가액을 구했어요. 근데 송아지 가격보다 낮을 때가 있어요. 특히나 요 어릴 때 죽었을 때 해당되겠죠. 요 7개월 안쪽, 요 앞에 쪽하고 여기 7개월 아래쪽에 전전을 송아지 가격 막 치고 요즘 체중과 킬로그램 금액 했어도 송아지 가격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 가격을 적용해 줍니다. 업무방송서에는 송아지 가격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은 송아지 가격이 아니고 실무에서는 똑같이 얘기도 전전월 송아지 가격입니다. 자, 업무방구세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요. 조금 복잡해서 조금 보기 좋게 이해 암기 되기 좋고 눈에 쏙 들어오게 이제 표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사고 당시 원령은 그죠? 1개월 미만 버린다고 했어요. 태어난 시점부터 출생일부터 해서 폐사점, 사망시까지가 내 나이가 되는 거고요. 자,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구분을 하고 7개월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자,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전전월 송아지 가경을 적용합니다. 단 3개월 미만 질병일 때 그냥 이제 죽었을 때는 2개월 미만일 때는 송아지 가격에서도 50%만 적용합니다. 7개월이 넘어갔어요. 자, 보험가액은 체중의 킬로그램 금액을 이제 곱해주는데 그 성별에 따라서 350kg, 600kg의 킬로그램당 단가 중에서 큰 금액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요 킬로그램 그램 나왔죠? 체중에다가 평균 산지 가격 나누면 킬로그램당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350kg 넣고 600kg 넣어서 큰거 산출해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한정 계속 크지는 않으니까 한우 수컷은 26개월 이상 넘어가면 25개월 아니었나요? 25개월 이상 잠깐만요. 25개월 이상 있는데 25개월 초과네요. 초과니까 26개월부터가 맞네요. 그죠? 자, 26개월부터 25개월 초과를 하면 체중은 655kg으로 한정을 지어놨고요. 암컷은 40개월을 초과하면, 그러니까 41개월부터가 되는 거예요. 체중은 470kg을 적용합니다. 근데 산출한 보험 가액이 송아지 가격보다 적을 때는 전전을 송아지 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럼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가 너무 복잡하죠. 왜냐면 이게 개월수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PPT로 보여주려니까 한 페이지 안에 다 넣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짜짓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문제가 만일에 나온다면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온다면 한 5점짜리 문제로 나올 거고요. 15점짜리 문제로 낸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모두 묻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한우 예시고요. 축종에 해당되는 보험 가액을 전부 다 산출하라고 했어요. 더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산출만 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입은 지금 다 20년에 했고 하나만 19년도에 했습니다. 자, 출생은 이거죠? 자, 가입일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출생일에서 폐사일이 나의 원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입일을 주는 것은 왜 이렇게 줬을까요? 헷갈리라고 가입일 주겠죠. 그리고 실제로에는 원령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그것까지 하라고 하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임의로 넣었습니다. 이걸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합니다. 원령을 안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산해야 되겠죠. 20년 1월 1일에서 20, 이거 잘못됐네요. 21년 돼야 되네요. 이거 좀 잘못된 게 맞네요. 21년 돼야 되네요. 그죠? 전부 다 21년 돼야 되는데 이거 잘못했네요. 한번 볼게요. 잠깐 한번 볼게요. 순간. 21년. 다시 볼게요. 이것도 21년이네요. 하면서 잘못했네요. 7월. 전부 다 21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전부 다 21년이 되겠네요. 21년. 여기는 21년 바로 해놨네요. 실수를 많이 했네요. 자, 21년입니다, 여기. 자, 볼게요. 21년 1월 1일에 가입해서 21년 8월 1일 날 죽었어요. 그러면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8일. 딱 7개월 되네요. 그죠? 7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원령 계산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문제도 빨리 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원령을 넣어놓은 거지 실제로는 계산해야 됩니다. 1개월하고 15일 됐을 땐 10일 버린다고 했어요. 1개월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7개월짜리예요. 자, 근데, 자, 폐사일 한번 볼게요. 8월 달이에요. 7개월짜리 8월 달은 한번 볼게요. 8월 달이면 원래 여기잖아요. 송아지 가격이 120만 원인데, 자기 달보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전을 한다고 했죠. 그죠? 아니네요. 7월령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네요.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전전을 송아지 가격으로 하는데 7월령 이상 넘어가면 자기 체중에다가 350kg, 600kg 중에서 단가가 높은 거 한다고 했어요. 7월령 같은 경우죠. 그럼 7월령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월령 7월달 가볼게요. 7월령에 350kg짜리 600kg짜리가 있어요. 그죠? 자, 볼게요. 7월령이라도 폐사일은 8월입니다. 8월인데 8월에 전절연이니까 한 칸, 두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칸 가면 지금 요 금액에 해당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50에
자, 무게의 금액이니까 3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래 건 어떻게 되었어? 600kg에 510만 원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금액 가져온다고 했죠. 자, 나누면 어떻게 나오느냐? 350에 310을 하면은 8,857원이 나옵니다. 600에 510만 원 하면 8,500원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요 블로그에 그대로 이거 문제 내놓은 거 있거든요. 블로그 글 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을 하기 때문에 8,857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7월령에 해당되는 내 체중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7월용 체중 찾으러 갑니다. 7월용 체중 발육 표준표에 보면 나오죠. 지금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수컷 230kg. 230kg 가지고 오는 거예요. 230kg 체중으로 가지고 오고 둘중큰 금액 8,857원 가지고 오면 7월령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1월령입니다. 1월령에 부상으로 죽었다고 했어요. 사고 원인 꼭 보셔야 돼요. 부상으로 죽었으면 2개월 미만은 전전을 송아지 가격이라고 했죠. 전전을 송아지 가격 2개월 미만은 그게 50%라고 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3월 25일입니다. 3월달이면 여기에요. 전전을은 한 칸, 두 칸,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인데, 자, 1월령밖에 안 되니까 100만 원에 50%,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볼게요. 질병으로 죽었는데 2월령이에요. 질병으로 죽었는데 2월령입니다. 자, 질병은 3개월 미만까지 전전을 송아지 가격의 50%라고 했어요. 그럼 7월달에 죽었어요. 7월에서 한 칸, 두칸 내려가면 130만 원인데 그게 50%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65만 원이 되나요? 65만 원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긴급도축인데 5월령입니다. 7을 넘어가면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인데 6개월 아래까지는 전전을 송아지 가격이라고 했죠. 그럼 5월령이기 때문에 5월령에 6월 10일자 6월 달거 한번 볼게요. 6월이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긴데 전전을 한 칸, 두칸 내려갔어요. 자, 이거는 50% 할인되고 이런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140만 원이 내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28월령이 됐어요. 자, 수컷인지 암컷인지 볼게요. 수컷이네요. 수컷은 25개월 초과하면 몇 키로 본다고 했어요? 655kg으로 본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그 655kg이 내 체중이 되는 거죠. 체중 655kg 맞아요. 맞나요? 맞고, 자, 언제 죽었습니까? 5월달에 죽었어요. 자, 5월달에, 그럼 5월달 여기 갑니다. 가서 다시 한 칸, 두 칸, 전전을 갑니다. 가서 350kg의 단가, 600kg의 단가 나눠줍니다. 나눠준 거에서 큰 금액 사용한다고 했죠. 자, 요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계산했습니다. 계산을 하면 요540, 여기 600kg짜리 여기가 단가가 높네요. 단가가 9,000원 나옵니다. 그러면 단가 높은 거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 금액이 나옵니다. 자, 6번 긴급도축인데 7월령이에요. 자, 1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전전을 송아지 가격이고 7월령은 킬로그램당 그 체중에다 킬로그램 곱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7월령에 해당되는 체중 찾아야죠. 암컷입니다. 우선 230kg 나왔네요. 체중 그죠? 230 나왔고 9월달에 폐사했어요. 9월 찾습니다. 9월 가서 또 전전을 한 칸, 두 칸, 전전을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350kg에 대한 킬로그램 단가, 600kg에 대한 킬로그램 단가 중에 큰거 찾아냅니다. 그것도 지금 계산할 수 없으니까 먼저 계산해 놨습니다. 자, 210만 원, 350kg짜리가 단가가 높네요. 이거 단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보험가액 문제는. 그러니까 단가는 6천 나왔어요. 그러면 이 230kg에 높은 단가 곱해가지고 보험가액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질병으로 이제 폐렴으로 죽었을 때 3번. 자, 우리가 어제 어떤 걸 배웠나요? 그 보험금 줄때 신규 가입해서 1개월 이내 보험 사고는 면책 보험금 안 준다고 했죠. 그거는 보험금이에요, 보험금. 우린 지금 뭐 구하냐면 보험금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험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죽어서 이제 보험금을 줘야 된다고 하면, 아니, 1개월 미만일 때는 안 주겠죠. 안 주지만 지금 보험 가입 처음에 이제 아직 1개월 전에 보험 가입 금액 결정하기 위해서 보험 가액 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그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미리 언급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블로그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캡처 떠가지고 한번 보셔도 되고, 블로그에 그대로 그 제가 이거 유튜브 그글 쓰면 설명글 안에 블로그 게시글 다 링크 걸어놨죠.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문제만 다풀줄 알아도 어떤 문제를 내놔도 풀수 있습니다. 자, 어려웠나요? 그죠? 근데 천천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나눕니다.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나누고, 6개월 이상, 7개월 이상으로 나눕니다. 그죠? 6개월 초과해서. 1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송아지 가격 주는데, 전전을 송아지 가격 주더라. 근데 2개월 미만, 그 다음에 3개월, 질병으로 3개월 미만일 때는 송아지 가격 중에서도 50%만 주더라. 7개월이 넘어가면, 자, 체중에다 키로그램당 그 가격을 이제 곱해주는데, 그 키로그램당 가격은 350kg짜리하고 600kg짜리 중에 그 키로그램당 단가를 구해가지고 큰 금액을 적용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우는 이제 수컷은 25개월량 넘어갔을 때 26개월부터 그 655kg으로 체중을 한정지어 주더라. 그다음에 암컷은 40개월을 초과하면 41개월부터입니다. 470kg으로 체중을 딱 정해놨더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전을 송아지 가격 적용하는 게 이건 아마 시험에는 안 넣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실제로는 전전을 송아지 가격을 적용하는데 업방에는 또 송아지 가격 적용이라고 되어 갖고 논란의 여지들이 있어서 안 넣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한우 배웠으니까 이제 유부 배우러 가볼게요. 한우하고 유부는 계산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같은데 적용하는 그 규율이 달라요. 그래도 이제 처음에 한번 계산하는 걸 배워봤으니까 유부도 한번 볼게요. 자, 원래 계산한 건 같습니다. 출생일에서 사망일까지. 가입이라고 상관없어요. 출생일하고 사망일. 1개월 미만은 버립니다. 자, 한우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하고 7개월 이상으로 나눴다면 유부는 달라집니다. 1개월에서 3개월 또 미만이에요. 이거는 6개월까지였잖아요. 그래서 7개월로 나눠졌는데 이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고 3개월 이상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달라집니다. 자,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사이는 자, 아까처럼 우리 한우 같은 경우는 전전을 송아지 가격이었잖아요. 암컷이니까 그렇고요. 유구는 뭐냐면 수컷이에요, 수컷. 고기를 얻기 위해서 거세한 수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 가격을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이라고 합니다. 왜 암컷은 송아지라고 하는데 수컷은 분유떼기 젖소 수컷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수컷 송아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죠? 저도 헷갈립니다. 이 용어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아니어 가지고. 그래서 이 수컷일 때는 전전을 전국 산지 평균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전전을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을 적용합니다. 똑같고, 그리고 이제 2개월 미만, 3개월 미만 질병 시는 50% 적용은 한우 때와 같습니다. 자, 3개월이 넘어갔어요. 체중에다가 키로그램당 금액을 곱하는데, 요거는 하나만 있습니다. 요거는. 자, 500kg에 해당되는 전국 산지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500kg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500분의 금액 나누면은 키로그램당 금액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3개월 이상일 때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더 추가돼요. 자, 여기에도 한우가, 이거는 이제 6우니까 숫소밖에 없겠죠. 당연히 숫소만 있기 때문에 25개월을 초과하면, 한우 숫소는 25개월을 초과하면 655kg으로 인정했었잖아요. 근데 이 6우는 조금 다릅니다. 25개월을 초과하면 600kg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외워야 되겠죠. 한우 그 숫소는 20개월 초과하면은 655kg. 40개월 초과하면 470g이었는데, 유구는 25개월 초과하면 600kg이더라라는 걸 외워야 되고, 또두 번째, 체중당 킬로그램당 금액을 곱하는데, 한우 같은 경우는 350과 600 중에 킬로그램당 금액을 큰걸 적용하더라. 근데 유구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금액이 500kg짜리로 한정지어 놨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더 이제 추가되는 게, 요 산지 평균 가격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산지 평균 가격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지육 평균 가격이 나오는 거야. 지육 평균이라는 고기의 평균 가격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송아지나 그 소의 가격이 아니고 이제 고기입니다. 지육은 보통 이제 도축장에서 이렇게 도축을 했어요. 이거에 이제 금액에 나온 그 금액에 지육 금액은 75%까지 봐준다고 보면 약간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지육 평균 가격에 지육률의 58%까지 곱한 가액입니다. 그럼 만일에 산지 평균 가격이 없더라. 그러면 이제 지육 평균 가격을 조건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전을입니다. 전전을 지육 평균 가격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다시 0.58, 58% 곱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체중에다가 그게 이제 자기 보험 가액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기 전에 한번더 점검합니다. 자, 원령은, 자, 태어났을 때부터 사망시까지, 출생이 돼서 사망일까지 1개월 미만 벌입니다. 자, 한우는 1개월에서 6개월이고, 7개월 이상이었는데, 이 유구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입니다. 이상 아닙니다. 그다음에 3개월 이상으로 나누지고요. 3개월 미만일 때는 전전을 전국 산지 평균 분유대기 젖소 수컷 가격입니다. 근데 2개월 미만이나 질병사고 3개월 미만일 때는 50%만 적용하더라. 그다음에 3개월 이상 넘어가면 체중의 킬로그램당 금액인데 수컷 500kg에 해당되는 거 이제 킬로그램당 금액이더라. 그리고 25개월 넘어가면 600kg으로 체중을 한정 지어 놓더라. 그리고 지육 전국 산지 평균이 있는 경우에는 500kg에 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하면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전전을 전국 도매시장 지육 평균 가격의 58%만 적용하더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예시는 그 한우나 육어나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형태는 같아요. 근데 개월이 뭐 개월수에 따라 달랐고 그 개월을 한정 짓는 것도 달랐어요. 그죠? 자, 볼게요. 아, 이거는 문제를 제대로 했나 볼게요. 10월 1년. 이거는 바로 가지 않네요. 아까 그걸 왜 20년을 해놨을까요? 자, 20년 2월 16일에서 12월 20일이면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3월 16일, 4월 16일, 5월 16일, 6월 16일, 7월 16일 이렇게 가면 10월하고 며칠 더 떨어지죠. 4일 더 들어가죠. 10월 0하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원령 이거는 블로그에는 제가 원령 빼놨습니다. 빼놨고 지금 이거는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원령을 넣어놓은 거예요. 블로그에서는 직접 계산해 보시고 꼭 문제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고 원인을 항상 먼저 봐야 돼요. 그죠? 전국 산지 평균 가격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평균 가격으로 적용하겠죠. 질병이에요. 자, 근데 10월령이 넘었기 때문에 질병이라도 상관없죠. 질병일 경우에는 3개월 미만일 때그 전전을 전국 산지 평균 분유대기 수소 가격이잖아요. 딱 10월령이 넘었으면 자, 내 체중에다가 그냥 킬로그램당 금액인데 500kg에 해당되는 그 킬로그램 단가 넣으면 돼요. 자, 10월령입니다. 10월달 가볼게요. 10월령이면 자, 체중 한번 볼게요. 310 나왔죠, 체중은. 체중은 났어요. 10월령 310 그대로 왔고요. 자, 그러면 500kg 10월달 갑니다. 쭉 10월달 갔는데, 10월달 게 아니고 전전월 가니까 전전월 8월달이 되네요. 자, 500kg에 대한 요 가격입니다. 그죠? 그럼 320만 원이니까, 그럼 500kg에서 다시 320만 원 나눠줍니다. 그러면 요, 킬로그램당 금액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 6,500원이 나오네요. 그럼 바로 6,500원 대입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일월령 부상입니다. 자,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전을 분유대기 수수 가격이라고 했어요. 자, 일월령인데 폐사일이 한번 보세요. 5월달이에요. 그죠? 5월달이면 여기가 되네요. 수수 가격 5월달인데 5월달 거안 주죠. 전전을. 한 칸, 두 칸, 전전을. 120만 원이네요. 120만인데, 일월령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만 줍니다. 그럼 120만 원 얼마 되겠어요? 60만 원 되겠죠. 자, 세 번째. 질병 폐렴입니다. 근데 이월령이에요. 질병은 3개월 미만일 때 분유대기 수컷 가격의 50%잖아요. 그럼 이것도 50%만 주겠죠. 이월령이니까. 자, 폐사일이 언제입니까? 4월달. 4월달 찾아갑니다. 4월달 130만 원인데, 전전을이기 때문에 한 칸, 두칸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면 120만 원인데 2월령이기 때문에 50%만 주더라. 다시 120만 원에 50%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긴급도축입니다. 요얼룩 넘어갔기 때문에 키로그램 그 체중에다가 키로그램당 금액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조건을 한번 보세요. 조건을 줘놨어요. 여기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 없어라고 조건을 줘놨어요. 전국 산지 평균이 없다고 한다면 전국 도매 시장에 지육 평균 가격의 58% 준다고 했어요. 그럼 그래서 지육 평균 가격을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자 유월령입니다. 자 유월령에 해당되는 키로그램 자 체중은 240kg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럼 240 곱하기 유월령에 지금 8월생이에요. 8월달 갔어요. 8월달 거안 쓰죠. 또 전전월이죠. 한 칸, 두 칸, 내려가면 자 14,000원인데 14,000원 전체 주더라 안 주죠. 여기에 58% 0.58 곱해줍니다. 자 14,000원에 0.58 곱해주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계산한 건안 나왔네요. 자 한번 볼게요. 14,000원에 14,000원 곱하기 0.58 해볼게요. 제가 8,120원이네요. 8,120원을 곱해주면 요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부상입니다. 3월령 부상이고 여기도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 없기 때문에 도매시장 요 지육 가격 이용해야 돼요. 3월령이면 바로 그냥 그 체중에다 키로그램 금액 해당되죠. 3월령 해당 갑니다. 3월은 210kg이네요. 그럼 210kg 곱하기 자 언제 죽었어요? 4월달에 4월달 찾아갑니다. 4월달 거안 쓰고 전전 11,000원이네요. 11,000원에 11,000원 다안 주더라. 0.58, 58%만 주더라. 그래서 또 11,000원에 0.58, 11,000원에 곱하기 0.58 제가 해볼게요. 하니까 자 6,380원이 나오네요. 6,380원을 곱하면 요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꼭 캡처해서 한번 풀어보시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문제 똑같이 해서 올려놨습니다. 블로그 가셔서 필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저리 주저리 안에 그 서술형으로 외울 수가 없어요. 그 조건들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조건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암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조건이 암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계속 문제를 풀면서 조건 자체를 암기하셔야 돼요. 조건을 꼭 암기해야만 풀수 있습니다. 이 보험가액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우하고 유구 보험가액은 올해는 정말 필히 봐두셔야 됩니다. 조선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번 시험에 나왔잖아요. 15점짜리로 그것도 2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조선은 그나마 안낼것 같거든요. 근데 한우랑 유구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제 6회 때 이거 나올 거라고 정말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학원 선생님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유력하겠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젖소는 오늘 젖소까지 하면 머리 터지겠죠. 그래서 젖소는 내일 하려고 살짝 뺐습니다. 머리 너무 아프니까. 금정 유량젖소부터 먼저 볼게요. 유량젖소는 계산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유량젖소는 어떤 거냐면 젖소 안에 정말 유량이 풍부해서 상품성이 뛰어난 젖소를 말하는 거예요. 상품성이 뛰어나니까 아무래도 시세도 더 좋게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량 검정 조수는 협정 보험가액으로 해서 내가 시세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겠죠. 자, 정해진 금액이 있겠죠. 기준이. 자, 우선 유량 검정 조수가 어떤 이 검정을 유량 검정 검은 조수란 말 아닙니다. 유량이 검증된 인정된 조수라는 거예요. 인정받은 조수라는 겁니다. 자. 검은 젖소 아닙니다. 저도 참이 검정 젖소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이랬는데 유량이 풍부한 게 인정이 된 젖소라는 겁니다. 유량 검정 젖소. 자,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가입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대상 농가도 있고 젖소도 있어요. 대상 농가가 우선 만족을 해야 되고요. 대상 농가가 만족을 하면 다시 대상 젖소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럼 대상 농가 만족은 어떤 거냐? 농가 기준 직전월 월입니다. 직전월. 305일, 직전 월에서부터 305일간 평균 유량이 10,000kg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네요. 우리는 이 개념에 10,000kg이 얼마만지라서, 얼마만큼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 어쩔 수 없이 외웠어요. 그래서 평균 유량이 10,000kg 이상이고, 평균 채세포 수가 30만 마리 이하를 충족하는 농가. 채세포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유량은 풍부한 게 좋겠죠. 자, 30만 마리 이하를 충족하는 농가여야 되고, 이 농가 중에서 다시 이제 젖소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농가는 직전 월 305일이었는데, 젖소일 경우에는 최근 산차 305일. 아, 305일, 305일 맞네요. 최근 산차 305일. 자, 유량이 최근 내가 이제 그, 산차, 그, 새끼를 낳은 차,
그런 거라는 거죠. 산차 300월 유랑이 만천입니다. 유랑 좀더 올라갔어요. 농하에서는 만이었는데 다시 대상 젖소로 갔을 때는 만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채색부 수는 또 줄었습니다. 20만 마리 이하인 젖소.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좋아지는 조건이죠. 유랑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좋고 채색부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는 유랑은 만 킬로그램이고 채색부는 30만 마리 이하. 대상 젖소는 유랑은 만천 킬로그램 이상이고 채색부 수는 20만 마리 이하 젖소입니다. 이거 정이 참안 외워집니다. 안 외워지는데 이거 3회 때 유랑 검정 젖소의 정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무슨 정의가 나왔었고요. 이 정의 어떤 유랑 검정 젖소 어떤 거야? 정의 나왔었고 가입 기준을 적으시오. 이렇게 해서 문제 심지어 이게 이 짧은 문제 1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5점짜리도 아니고. 3회 때 출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험 패턴이 한번 출제가 되었다고 해서 출제가 안 되느냐? 그거 아니죠.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량 검정 조서도 봐두셔야 됩니다. 유량 검정 조서는 계산 이런 거 하지 않고 개월 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24개월 미만은 가입이 안 되네요. 24개월 2년인가요? 2년짜리 미만 아래는 가입 안 된다는 겁니다. 2년 이상 넘어가야 젖소 유량이 풍부해진다는 그게 그런 게 되겠죠. 추측상 그러면. 그럼 2년에서 72개월이면 6년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더라고요. 72개월. 2년에서 6년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속편합니다. 그럼 낮에 출입 바꿔서 이제 개월수 계산하면 되니까요. 6년까지는 최저는 300만 원에서 최고는 5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더라. 자, 요거 이제 6년 이상에서 96개월은 8년입니다. 8년까지는 체즈가 2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가입하더라. 8년 이상 가입 안 되더라. 그러면 2년 미만 안 되고 8년 이상 안 돼요. 2년에서 6년 사이 최저 300에서 500. 자, 6년에서 8년 사이 200에서 300 한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처음에 얘가 300으로 들었다 하면 여기는 유랑금조 조수 같은 경우는 제가 실무 그 교육 자료를 한번 봤는데 300에 기준가액이 정해지면 보험 가입도 그냥 300이에요. 50에서 100%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유랑젖소는 보통 우리 한우 같은 경우는 기준가액이 정해지면 기준가액의 50에서 100%였잖아요. 이거는 근데 300만 원 결정을 하면 그냥 보험가액금이 300만 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농가가 정하는 거니까. 그죠? 왜냐하면 협정보험가액으로 가입이 가능한 게 금정유랑젖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 3회 때 출제됐다고 했죠? 자, 한번 볼게요. 한우 유구 젖소의 가입 대상 및 정부 지원 기준에 들어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적으시오 했어요. 한우 원령을 묻는 거죠. 3위 때 가축 문제가 처음 출제되기 때문에 쉽게 나온 거예요. 원령. 자, 15월령 이상이죠. 15월 이상 되고 몇세 미만? 13세 미만 안 된다고 했어요. 소는 다 같습니다. 젖소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하나만 알았으면 두개다 같이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국고 지원은 50%더라. 그죠? 어렵지 않죠, 이거는. 자, 유량 젖소 나왔죠? 보세요. 정의도 적고 가입 기준, 대상 농가도 적고 대상 젖소도 적어라. 만일에 이거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 대상 농구 대상 젖소가 도대체 뭐야? 이랬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15점짜리 이렇게 짧게 15점짜리 지금 이렇게 안 나옵니다. 15점짜리. 실은 진짜 이 지금 나오는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훨씬 더 문제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지금 이 유량 그 검정 젖소가 문제 나온다면 이거 5점짜리밖에 안 되는 문제입니다. 네, 3회 때는 15점짜리 문제로 출제됐다는 거. 그때는 또 가축이 한 번도 안 나왔다 나왔기 때문에 어렵겠죠, 그죠? 다그 개월 차만의 그 고충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마치겠고요. 오늘 좀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용어도 낯선데, 계산 문제인데, 계산 산식도 아직 외우지도 않고, 산식도 아직 완전히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문제를 막 푸는 걸 그냥 봤었을 거예요. 그죠? 푸는데도 와, 도대체 뭐야?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산식 찬찬히 한번 더, 강의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블로그 가셔가지고, 요 문제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문제 찬찬히 보시면서, 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지? 전존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체중 구하는 거, 꼭 보셔가지고, 키로그램당 단가는 어떻게 구하더라? 그 키로그램은 어떻게 산정하더라? 이런 거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그 가축 문제에서 보험 그 가액 구하는 거, 특히 한우 유구의 보험 가액 구하는 것만큼은 필히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 15점 꼭 득하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응원 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 여기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늘 너무 복잡했으니까 다른 거안 하고 가축 그 젖소 보험 가액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다시 찾아뵐게요.